위암 발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기 위암의 경우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투데이 오늘은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해 김원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하다 위에 이상을 발견한 40대 김모 씨. 큰 걱정과는 달리 수술이나 항암 치료 없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 암을 조기에 진단받은 덕분입니다. 위암이 점막층이나 점막 하층에만 있는 경우를 조기위암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위암 환자의 약 50%가 조기에 발견되어 완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까지 위암의 치료는 위 절제술을 비롯한 수술적 치료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은 암 조직 하부에 약물을 주입해 암세포를 돌출시킨 뒤 암세포 주변을 내시경 전기 나이프로 도려내는 시술입니다. 수면 상태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암의 진행 정도와 크기, 전이 여부, 환자의 연령이나 만성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합니다. 합병증이 없을 경우 시술 후 3일 뒤 퇴원이 가능하며 2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금연과 절주 등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